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난 한 주 가장 했던 이슈가 개인들의 반대매 물량, 로스컷 물량들이 얼마나 쏟아지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시간대별로도 반대매매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까지 분석이 되면서 개인들의 로스컷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지난 20일, 23일 하루 동안 4%씩 이틀 연속 빠지는 그런 급락 양상을 보였었고 24일날 개인들의 반대매 물량들, 로스컷 물량들이 많이 이제 나왔을 때가 0.7% 출발해서 5%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개인들의 손절매 물량들을 어디에서 일단은 좀 많이 담아갔는지가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좀 순매수를 해갔는데요. 23일날 개인들의 순매도가 한 600억 정도가 됐었고 그 다음 24일날 5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를 대부분 외국인들이 761억 원, 그 다음에 24일 5천억 나왔을 때는 3,800억, 약 4천억 가까이 개인들의 반대매매 물량들을 거의 쓸어가지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종목군들에서 어떤 업종에서 외인들이 좀 많이 담아갔나 일단 살펴봤더니 제약바이오 업종, 의외로 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왔었고요. 엔터 업종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비중이 약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25% 정도, 엔터 쪽에서 약 10% 정도인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셀트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제 4대 엔터 업종이죠. 하이브라든가 JIP, SMYG 이런 종목군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있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담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맞으면서 외국인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많이 담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이틀간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중에서 일단 가장 좀 많이 좀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정도를 일단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도 좀 좋은 회사를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717억 매도가 이틀간 양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약 25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물론 이제 기간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적절하게 분산해서 매수해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기관과 외국인들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램치마 SC가 정맥 주사 대비 효과가 좀 개선되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담은 종목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 관련 종목에서 2분기 실적도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JIP 엔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이제 개인이 약 116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이 약 97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거의 대부분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갔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데믹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인 그룹 데뷔라든가 콘서트 팬미팅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금요일날 이 두 종목군들이 다들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급상승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따라서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종목군들이 향후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은 종목군들로 후보군을 쓰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의미는 좀 일단은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JYP 엔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